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십니까? 예. 돼지 삼촌 많이 기다렸어. 예. 아, 감기 다 나았습니다. 진짜로 확다 나았어요. 정말. 예. 예, 랄프 여수 갔어요. 랄프는 여수 갔고요. 저는 아까 집에 와갖고 방송 켰습니다. 예, 안 씻고 바로. 그래서 머리가 이렇습니다. 유기견 센터에 있다가 주인이 찾는다는 말 듣고 뛰어왔습니다. 코우엄. 아니, 제가 여러분도 유기시켰습니까? 예? 그, 알림 켜놓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댓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언제 오냐? 하면서 기다리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갖고, 사실 내일 켜려고 했는데, 예. 이렇게 좀 찾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갖고, 예. 반갑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뭐 통으로 쉬었으니까요. 토요일도 좀 일찍 방송하고. 아, 근데 이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독감이 장난이 아니래요. 엄청 빡세. 전 진짜 빨리 나은 거예요. 초장에 병원 가고 그래가지고. 고마워요, 코왕.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닥터 어플? 그거 때문에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병원 가려고 그러면은 맘 먹고 가야 되거든요, 저는. 예. 공지 킨다고 말은 했는데 내가 그 말도 했었어요. 그냥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킨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수요일 복귀 전에 한번 번개로 한번 키겠습니다. 이거를 썼어야 되는데 그걸 안 써놔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초조하게 오늘 쓴 공지가 약간 오늘 오겠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마음 편하게 그냥 킬라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집에 들어온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예. 우리 애기 12시 많이 아팠어? 한껏 야위었노? 한 12시 20분쯤인가? 그때 집에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그래서 방송 바로 예, 옷 갈아입고 바로 킨 거고. 우울증 걸릴 뻔 아주 뒤질 뻔했어.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예전에는 듣기 좋았는데 방송을 안 키면 우울하다. 방송을 안 키면 고왕이시여,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폐지 열심히 주워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듣기 좋았어요. 그 말이. 방송을 안 하면은 우울하다. 방송 안 키면 뭔가 허전하다. 근데 그 말이 듣기 좋았는데 지금은 약간 무서워요. 진짜 찐으로 무섭네요. 야, 넌니 이만큼 기다려준다는 거에 고맙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니야? 복에 겨웠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방송 안 키면 우울하다는 말이 좀 약간 저한텐 좀 쎄하게 들려요. 예.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이제 서로.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방송한 날이니까 이거를 내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조금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쉴 때는 그냥, 예,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뭐, 챔스도 보고, 예, 뭐, 유튜브도 보고, 영화도 보고, 좋잖아요. 안 깨면 그어버릴 거야.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아픈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제가 병원에서 원래 어저께가 맞아요. 어저께 원래 병원에서 좀 킬라 그랬어요. 방송 켜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예. 그 주사실이랑 이런 데 사람 꽉차 있고
지금 독감이 엄청 유행이에요. 여러분 네이버에 독감만 쳐보셔도 나올 거예요. 걸려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 내과고 이비인후과고 사람들 너무 많아갖고 그거 어저께 예약 잡는 것도 개빡셌어요. 병원 세 군데나 돌아다녔어요 어제. 예. 그러고 나서 약을 받았는데 이제 좀 설명해 주시더라고. 조그만 알약 요거 보이시죠? 요게 좀 졸린 성분 있는 거니까 아침 저녁 약 드실 때는 조금 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존나 졸린 거예요. 조금 졸린 게 아니라 막 졸려. 그래가지고 잠을 무지하게 많이 잤습니다. 땀 흘리고 그냥 푹 자고 이제 약 이제 먹을 때 밥 먹고 약 먹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고 아 그냥 끝났어요 이제. 예. 콧물만 조금 더 빠지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코맹맹이 소리 좀 나죠? 예. 아니요 아픈 거는 정신력으로 어떻게 안 돼요. 아픈 거를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는 되게 멍청한 짓인 거예요. 아플 때는 병원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자취하는 사람들. 아플 때 가족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가족이 얘기를 해요. 가서 병원 갔다 오라고. 예. 그럼 그 말 듣고 갔다 오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 특 감기 걸리거나 막 그러면은 코로나만 아니다 싶으면은 코로나는 조금 이 사람들이 약간 좀 그 두려워하는 게 있어. 코로나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감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집에서 그냥 타이레놀 같은 거 먹고 그냥 가까운데 막 판콜 같은 거 사갖고 조금 먹고 집에서 좀 누워있고 혼자서 이제 아픈 거 다 견디고 다 낫고 나면은 내 면역력이 올라갔다고 착각해. 그게 되게 좀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아플 땐 병원 가고 빨리 나아버리는 게 낫고 이게 아픈 게 감기가 3일 내지 4일 정도 갈 감기면은 집에서 꽁꽁 이러고 있는 거 자체가 시간 낭비고 예 바보짓이에요. 감기 걸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면역력이 그 감기를 못 이겼다라는 건데 그걸 이기고 나서 나중에 감기 기운 다 떨어질 때까지 아파가지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열나고 뭐하고 혼자서 꼴값 그냥 확 저 뭐 예? 주접을 다 떨고 나서 예 궁상 떨고 나서 다 낫고 나면은 아 내 몸이 이겼어 이지라라는 건데 그거 되게 바보 같은 겁니다. 아플 때 무조건 병원 가세요. 알겠죠? 예.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프면 전 바로 병원 갑니다. 예. 내 몸이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감기 걸렸다는 것 자체가 내 면역력이 뚫린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프시면 여러분 바로 병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자취하면은 가기 싫다는 거 저도 인정하고, 예. 그렇지만은. 그거 어플 깔아놓으세요. 다들 닥터나우? 요게 존나 좋던데요? 닥터나우 가입하고 카드 등록해놓고 나면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료 받고 약을 퀵 서비스로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닥터나우. 그래서 처음에 1차적으로 닥터나우에서 받은 약으로 조금 버텨봤는데 그러고 이제 성지합창단을 했었던 거죠. 근데 도저히 아파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콧물이 많이 차니까 콧농이 이제 여기 안에 비강에 콧물이 꽉 차 있어갖고 그 염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얼굴이 아프더라고요. 예, 눈 막 누가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날 그냥 바로 가서 혈관주사 맞고 그러고 이제 막 몸에 막 땀이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약 먹고 그렇게 잤어요. 예, 월요일날 그냥 종일 잤어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예, 일요일날 그냥 종일 잤습니다 일요일날. 예. 정보비 고마워. 바로 설치할게.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행운이가. 예. 예. 되게 좋아요 닥터나우. 그 보니까 사후피임약도 닥터나우로 엄청 받으시나 봐요 여성분들. 사후피임약이 인기 그거 올라가 있던데. 나는 감기약 받으려고 닥터나우 깔아갖고 들어갔는데 사후피임약이 떡하니 떠있어. 사후피임약이 그거잖아요. 경구피임약이 있고. 태원범죄도시 3 미리 개봉 보셨습니까? 아니 못 봤지. 나 뭐 CGV 뭐 VIP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봐.
준비야, 어서 와. 준비, 어서 와. 맞아요. 그 사후피임 약도 닥터나우로 비대면 진료해가지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난 감기약 보려고 그랬는데 사후피임 약 있더라고. 신기해. 사후피임 약이 여자 몸에 진짜 안 좋다고. 그쵸. 호르몬 사이클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니까 사후피임 약은 좋은 게 아니죠. 예. 네. 제가 사후피임 약을 왜 먹어봐요? 예. 네. 그 인과관계 안 맞는 뭔가 그런 채팅은 제가 뭐 제 정신에 데미지를 주는 채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좀 아 욕하기 싫은데 조병신 같은 채팅을 치면 이제 앞으로 블랙할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예, 전 아직 개미털기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재미대가리도 없고. 예. 뭐 그나저나 뭐 어제 다들 뭐 하셨어요? 어제 제가 방송 안 켜갖고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 일요일이죠? 일요일 일요일 뭐 하셨습니까? 일요일날 뭐 그거 하더만요. 그 뭐 챔스? 어 경기 오지게 하던데? 챔스 아니고 뭐예요 그게? 제가 올렸던 짤 하도 축구 얘기 많이 하더라고. 프리미어리그야? 아 진짜?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 뭐 맨시티 지금 완전 유력하죠? 우승 유력? 예. 생긴 거 진짜 눌린 편육처럼 생겼는데 이국주 공주님 블랙리스트에 지금 내가 마우스 가져다 댔는데 대답 마지막 유언. 예. 방금 그 병신한테 채팅 친 거에 대해서, 예. 대답. 농담이에요, 오빠? 꺼져, 씨발년아. 나가, 개같은 년아. 너는 여자라 더 징그러워. 어쩜 그렇게 추접스러운 채팅을 치는데, 너가 여자지? 난 싫어. 못생겼을 것 같아, 너. 족병신 같은 년아. 꺼져, 개같은 년아. 진짜 블랙 때렸어요. 채팅 권한을 압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예전에는 블랙에 대해서 되게 심사숙고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블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채팅 치고 하는 이런 공공장소에서 그 사람의 채팅 권한을 뺏어버리는 거라서 비로그인으로 보게끔 하는 게 저는 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예. 채팅 꼴 보기 싫으면 저는 바로 블랙 때릴 거예요. 무조건 나를 빨아제껴라 이런 것도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인지 능력 딸리고 약간 이런 사람들 지능 딸리고 뭔가 음흉하고 음침한 사람들 예 아 음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예 속아낼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예 말 못하는 광우 블랙 할게요. 예 그 닉네임에 광우자 들어간 새끼들 중에 정신 똑바로 돼 있는 새끼들 거의 없더라고. 예. 속아냅니다. 꺼져. 형, 나 오늘 가족끼리 강변 민물 장어 다녀왔는데 너무 성공적이었어. 고마워. 아이고, 고맙다. 이런 시청자들이 진짜 시청자들이지. 풍 싸줬다고 그런 게 아니라 대화가 되잖아. 대화가 핑퐁이 돼야지. 대화가 릴레이가 돼야 되는데 지 혼자서 어떻게든지 자기 채팅 읽게 해보려고 아주 뭐 기교 부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전 싫어요. 채팅 다 봐요. 예. 네. 벌써 두 명 블랙했고요. 블랙은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예. 네. 블랙 석방은 없어요. 제가 사장님이 팬분들 많이 와서 감사하다고 형 또 오면 쏘신다고 기다리고 계신데 키우. 아 진짜로. 아 근데 뭔가 팬들이 많이 가고 나서는 그 식당을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왜냐면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어때 내 덕 좀 봤어? 약간 이러면서 그런 거 같은 느낌? 카페에 제가 갔던 진짜 최근에 존나 맛있게 먹었던 제가 진짜 정신 홀려갖고 막 너무 맛있게 먹었던데 극찬했던 곳 별미 감자탕 거기도 팬분들 많이 가셨고요. 최근에 이제 장어 3kg 처먹었죠. 예, 미친놈 마냥 거기 그 민물장어 거기도 연천에 있는 거기도 그렇게 먼데 팬분들이 많이 가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보고 많이 왔으니까 이 방송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주네. 근데 이제 뭔가 내가 그 다음에 가게 되면은 어때 좀 사람 좀 왔어? 이러면서 약간 좀 예 유난 떠는 것 같아서 예 방송 그때 한 이후로는 안 갔었죠. 내 덕 좀 봤어? 서비스 좀 뭐 있나? 이럴까봐 예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가야지 텀을 좀 두고 예 그 질리도록 먹어갖고 MBTI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졸려갖고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ISTP로 남겠습니다. 아마 바뀌긴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안 하려고요. 귀찮아 죽겠어요. 굳이 내가 나를 그렇게 규정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옷밖에 안 걸린데 그 문항 읽는 게 너무 지겹더라고. 그 내가 그런가 막 생각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ISTP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다. 오늘 근데 감기 걸리고 나니까 진짜 식욕이 확 떨어져갖고 제가 마지막으로 밥 먹었던 게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 먹고 하나도 안 먹었네요. 12시간 넘었네. 예. 18시간 정도 지금 공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김치찌개 먹고 그러고 이제 비 그칠 때까지 쓱 기다리다가 비가 딱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한 2시? 1시 반? 그때쯤에 밖에 나가갖고 하루 종일 바이크 타고 카페 갔다가 뭐 애들이랑 재밌게 놀고 그러고 집에 와갖고 바로 방송 킨 거예요. 예. 네. 뭐 중간중간 어디 들려갖고 밥 먹을까 했는데 그냥 안 먹었습니다. 라이더 카페 갔는데 뭐 샌드위치 하나 주시더라고요. 예. 네. 서비스로. 아직 약간 좀 있네요. 근데 감기 기운 살짝 있네요. 근데 감기 초반에 걸렸을 때 조금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냄새가 또 안 나더라고요. 코로나 걸려서 보신 분들 중에서 미숫가루 잘 묵었습니다. 예. 그래 왔네. 어서 왔나. 집에 잘 들어갔니? 그 감기 처음에 걸렸을 때 냄새 안 나니까 코를 계속 풀고 나니까 냄새 아예 안 나갖고 예 그때 약간 좀 무섭더라고. 후각 사라질 때 그러니까 전에 아마 코로나가 걸렸다가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아마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독감도 뭔가 코로나의 변종의 일종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예, 시간 지나니까 냄새 나더라고. 그때부터 약간 좀 예,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지마. 2시에 나갔을 때 꼈던 렌즈 그대로 끼고 있는데 지금 렌즈가 집에 없어 갖고 내일 또 렌즈 사러 나갔다 와야겠네.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좀 지금 방송 켜갖고 솔직히 짜치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픈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아픈 거는 내가 아프다고 알아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아파서 일요일 날 변수로 휴방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려 뭔가 쉬는 날에 그걸 또 네가 낮자마자 또 방송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뭐 계획대로 아프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예. 아니 솔직히 약간 오늘 좀 공지분 약간 살짝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누구 때문에 부담스러웠냐면은 우리 보뚱이 때문에 부담스러웠어. 이제 그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공지를 확인하는데 보뚱이가 얼씨구? 이렇게 올렸더라고. 그래서 아 뭐 내가 실수했나? 다시 내가 쓴 공지를 읽었는데 근데 그 공지 느낌이 오늘 킬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 받아들이는 입장.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게요. 예. 가로 소가로 쳐놓고 거기다가 예 무조건 내가 뭐 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뭐 수요일 복귀 전에 한번 그래도 방송을 하긴 하겠습니다 뭐 요런 느낌으로 좀 써놔야 정확하게 명시를 해놔야지 안 기다리지. 아무튼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존나게 아팠어요. 존나게 아프고 오늘 2시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좀 간만에 좀 바이크 좀 타고 그러고 집에 와갖고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래도 뭐 열혈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근데 열혈 때문에 켰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내가 느낌이 공지 보니까 오늘 킬 것처럼 했으니까 당연히 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내가 쉬는 날에 방송 켰다 그래서 뭐 손해본다 이런 느낌도 없긴 해요 솔직히. 예. 그렇게 뭐 대단한 걸 한다고 방송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또 예비 신부 보통 죄송합니다 형님 하지만 어쩔 수 없었는 걸. 아 방송 보고 싶었구나. 그래 뭐 보고 싶었던 거 알겠어. 알겠는데 뭔가 방송 안 키면 좀 우울하다 뭐 이런 얘기 좀 안 듣고 싶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전에는 그 얘기가 좋았는데 지금 뭔가 좀 쎄해. 지금 제가 이제 작년 2월 14일 복귀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코로나 한번 걸린 이후로 한 번도 뭐 이렇게 약간 그때 한 2주 쉬고 그 이후로 좀 제대로 이렇게 막 진짜 통으로 막 빡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이제 올 텐데 뭐 암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또 뭔가 빡 쉬어야 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뭐 눈썹 문신도 해야 되고 두피 문신도 하고 뭐 이빨도 뭐 임플란트 하나 받고 또 스케일링 한번 싹 하고 또 피부과 가가지고 이거 점 같은 거 이거 하나 빼고 예, 또 라식 라섹 같은 것도 좀 하고 예, 신체 개조 한번 싹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더 이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이제 조금 방송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5월 중순이나 말쯤에 이제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이제 휴방하려 그랬었는데 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직은 쉴 때가 아닌 것 같아갖고 그냥 말았는데 6월에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뭔가 계획을 한꺼번에 한다는 느낌보다도 언제 어떤 때는 그냥 월요일 화요일 쉴 때 그때 이제 좀 미약 잡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눈썹을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좀 뭔가 두피 문신을 하고 다음 주는 뭐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통으로 쉬는 건 저도 부담스럽죠. 아 지금 감기가 아직 덜 나가지고 목소리가 그런 거고요. 예. 비제이가 정신과를 다닌 비율이 제일 크다고? 난 정신과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거기 다니는 게 창피한 게 아니죠. 정신과 다니는 게 왜 창피한 겁니까? 정신적으로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맞는 거죠. 예. 코순이 앞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했다고? 민경 씨 말하는 거야? 그럼 민경 씨랑도 뭐 6월 달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뭐 한강에서
야방 느낌 야무지게 살려가지고 조금 그런 느낌으로 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형님 여주 연락 왔었나요? 여주가 뭐야? 보통아 여주가 뭐야? 여주가 뭐임? 미여주가 누구야? 여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뭐야? 여주가 뭔데? 아니 좀 알아먹게 얘기 좀 해봐. 뭔 소리야? 설마 여자 주인공 줄여서 여주 여자 주인공 이꼬로 보통 은 아니겠지? 아 씨발 맞네 X같다 왜 여주라고 하지? 나 진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제발 그게 아니길 바라면서 모른 척 했는데 설마 라고 했는데 아니 보통이한테 연락 왔냐? 보통이한테 어떻게 연락이 어떻게 와? 내가 디코를 안 켰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에서 토요일도 뭔가 현창케 방송 그러니까 성지합창단은 너무 좋았어 이번에 근데 뭔가 이번 주가 되게 약간 시원찮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근데 몸이 또 안 따라주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아 낮자마자 씨발 방송 진짜 한번 좀 솔방 좀 제대로 좀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의지로 이제 쓴 거였는데 아 당연히 뭐 연락 오고 그랬으면은 아 근데 디코를 안 켜봤는데? 디코를 켜보면 되겠지? 아 근데 디코 차단한 거 같은데 보통이? 디코 보통이 차단했을걸? 차단 푸는 걸 잘 모르겠어 어떻게 푸는지 오늘 방송 키는데도 지금 예 이거를 할 줄 몰라갖고 이거를 할 줄 몰라갖고 이것 때문에 한참 헤맸네 이거저거 눌러보다 방송 키고 아 원래는 이제 그 OBS랑 뭐 프릭샷이랑 해가지고 방송 세팅 랄프가 싹 다 해놓으니까 나는 이제 딱 저기서 나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자 반갑습니다 난 이제 이거부터 시작인데 오늘은 내가 다 키고 카메라도 내가 키고 그러고 방송 켰지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 키고 끄고 뭐 하는 거는 금방 하죠 예. 아니 13년 동안 랄프 없이 방송해온 시간이 더 긴데 예. 정말 옆에서 편하게 해주는 게 매니저지 그런 거죠 코형처럼 방송 열심히 한 사람 없는데 다 장기 유방하는데 나도 하고 싶어 장기 유방을 근데 한번 하고 싶긴 한데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거지 그 장기 유방을 못 하겠는 거는 사실 이제 나락 갔을 때 많이 쉬었기 때문에 7개월을 한번 쉬어보니까 이 일의 소중함을 알았고 방송이 많이 하고 싶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쉬긴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쉬기만 하면은 개지랄을 떨고 너 방송하고 싶었다며 이제 별풍선도 좀 받고 좀 배부르니까 방송 안 키냐? 이 지랄 존나 하더라고 아 근데 질려버렸어 그때 사람들이 중간이 없어 그 인간들 대부분은 블랙당했을걸? 중간 없는 새끼들 그래서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야. 방송 안 하면 뭐 할 게 없다. 방송 안 하면 뭐 우울하다. 막 이런 얘기 조금 약간 이제 듣기가 싫어. 진짜 찐으로. 예전에 좋았는데. 내가 쉴 때 같이 쉴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뭐 좀 약간 좋게 더 오래 가지 않을까요? 예.
그 뭔가 방송에 너무 과몰입하고 그러면은 좀 힘들 것 같아. 그게 오래가는 거야. 내가 쉴 때 다들 쉴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할 때 또 같이 방송 봐줄 수가 있어야 되고. 예, 아무튼 뭐 강제로 봐달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게 진정한 팬인 것 같아. 맞아. 그만 물어봐가 아니고 지가 책임지고 월요일에 반성문 건지 올린 데 쓴거 물어보는 거지. 무슨 반성문? 월요일에 무슨 반성문? 반성문이 뭔 말이야? 무슨 반성문? 대답. 아, 토콘 그거. 그거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나 역시도 토크온에 이제 좀 업보가 많았기 때문에 좀 그랬었던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못했던 건 이제 몰입을 줬다는 거. 마치 진짜 고소해가지고 참교육 시킬 것처럼. 근데 처음엔 그랬었는데, 뭔가 내가 이런 걸로 고소한다는 거 자체가 약간 어때 보면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사고, 그러니까 뭔가 그 토크온 내에서 이제 좀 유쾌하게 서로 드립치고 노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되게 좀 심각하게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좀 보는 사람들도 눈살 찌푸려질 정도로 그런 어떤 마찰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래. 근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다 올렸을 때,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논리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도 완벽한 논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이 너무 무논리고 그런 애들이랑 좀 가끔씩 이렇게 깊게 싸우게 되는데, 유튜브 풀 영상 댓글에 보면은 이제 뭔가 나는 모르겠어, 그냥 내로남불일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솔직히 진짜 사고 비율이, 나는 내가 9대 1인 것 같아. 9대 1. 이 사람이 1이지. 그 내가 아닌가? 반대인가? 아, 내가 1이지. 내가 1대 9지. 맞아. 1대 9, 1대 9.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나는 1대 9야.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 얼마 전에 약발방 할 때도 나 네 방송 나오기 싫어. 네 방송 나오기 싫은데 그때 내가 뭐 아 싫어. 나는 내보낼 거야. 이렇게 했잖아. 근데 지가 방장이고 그러면은 광태를 하면 되는 거고, 이미 그 사람이랑 뭐 좋게 풀었지만은 광태를 하면은 그 권한이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 어찌됐건. 근데 내가 방송을 하니까 뭐 네가 나가라, 아니 네가 내쫓으면 되는 거잖아. 네가 내쫓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서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암묵적으로 허용한다는 거 아니야? 나는 이 논리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나는 상당히 그날 내가 많이 봐줬다고 생각해. 마지막에 풀었을 때도 그 양반이랑 좋은 게 좋은 거고 정만들기 싫어서 그렇게 끝냈는데, 막상 유튜브 풀 영상 댓글에는 그 사람 편을 들고 댓글을 막 쓰고 나한테 막, 이번 영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뭐가 어쨌고 저쨌고 하면서 막 호소하고 막 나를 막 나쁜 놈 만들려고 막 그런 댓글 굉장히 많이 달더라고. 그런 반대쪽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그쪽에 선 사람, 뭐 토크온을 해서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건가 어쩐 건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그렇게 쌍욕을 받고 뭐 네가 잘못했네 그러더라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잘못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가고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 그래서 다시 보기로 내가 다시 돌려봤거든. 근데 씨발 이 사람 개병신이야. 병신 같은 새끼랑, 나는 말도 안 통하는 새끼랑 존나 싸웠어. 그랬는데도 이 개병신 편을 듣는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바로 싹 다 밀어버렸어.
내가 채팅창에서 블랙해버리듯이. 그게 맞는 것 같아. 안 맞으면은 그렇게 밀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그냥 시원하게 밀어버렸지 뭐야. 어디까지 내가 봐줘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저 자세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 좀 병신 같지 않아? 그런 애들이 애드블럭으로 보는 그러니까 애들이라 쳐내도 됨. 잘못을 안 했는데 뭔가 굽신거리고 막 저 자세로 가고 이건 아니잖아. 잘못을 안 한 거에 잘못을 했다고 막 빌빌거리는 것처럼 병신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해 나는. 잘못을 안 했을 땐 내가 고개를 떳떳이 들 수가 있어야 돼. 희한하게 그런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 잘못을 했을 땐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댓글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예전에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아 병신 지랄하네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차단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말이 안 통해. 이건 약자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 편에 서고 뭔가 나는 무조건 뭐 횡포를 놓고 이런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좀 뭔가 그런 피해의식이 좀 많이 깃들어 있는 사람들을 좀 경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댓글이 쎄해도 그냥 유튜브 풀 영상 댓글이 많이 안 달리더라도 그냥 싹 다 그 차단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가끔 유튜브가 이게 참 그래. 유튜브가 깨끗할 것 같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양지 채널? 양지 영상에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 악플 잘 달고 뭐 생긴 것 같다가 뭐 별것도 아닌 건데 그냥 어떻게든지 꼽주려고 파고들고 막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그런 댓글 좋아요 존나 올려놓고 난 뭔가 이 사람이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까지? 약간 이럴 때 많거든? 쇼츠 같은 영상들도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모두의 문제다. 모두의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에 우리 카페에서도 내가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내보냈어.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우리 카페를 관리할 순 없는 거잖아. 근데 또 뭔가 좀 쎄하다 싶으면은 또 이제 신고 넣고 그렇게도 하더라고 보니까. 두 명을 이번에 내보냈는데 여기 있네. 나오네. 근데
삭제한 걸 보니까 내가 좀 감정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제목이 아니 뭐냐?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휴방인데 그럼 월화 때 방송함? 아니면 그냥 4일 동안 쉬는 거임? 우라통이 치밀더라고. 콧물 나오고 막 대가리 아프고 막 가래 존나 나오는데 이번에 쉬었던 거를 아파서 쉰 것도 병가 처리도 안 해주고 병가라는 개념이 없이 네가 사이클에 그러니까 네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하고 월요일 화요일 쉬는 것 중에서 일요일을 통으로 쉬었고 토요일도 좀 일찍 방종을 했기 때문에 그 빈 시간을 네가 나아졌을 때 채워야 한다. 뭔가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위에 딱 맞게끔 빠진 만큼 채워 넣어라. 와, 근데 뭔가 이게 여기서 약간 좀 내 핀돌 좀 나가긴 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바로 그냥 삭제해 버렸네. 그리고 한 새끼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 이번에 내보낸 놈 중에 한 놈은 뭐 내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네. 아무튼 이제 좀 더러운 댓글을 달아서 내보냈어. 방문 횟수가 6천이 넘는데 그럼 카페를 많이 이용했다라는 건데 댓글 뭐 게시글은 안 올리는데 댓글에다가 여자 연예인 뭐 글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아주 흉악스러운 댓글을 달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내보냈지. 미친놈인 줄 알고. 아무튼 뭐 기준은 나야. 내가 봤을 때 흉악스럽고 뭐 추접스럽고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그냥 내보내는 게 최선인 것 같아. 나는 가릴 건 가리면서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그 게시판에다가 똥 싸지르면 안 되겠지. 카페 보니까 누구 찾았네? 오. 차한테 플렉스함. 오. 기아야? 이거 스포티지잖아. 스포티지. 바이크 방송하면서 이거 스포티지 이거 이쁘다 했는데 이게 하얀색 말고 뭔가 좀 회색이었나? 회색이었나 아니면 약간 좀 네이비 색깔이었나? 존나 이쁘더라고. 실물 이쁘더라. 배고프네. 배고프네. 잠깐만. 냉장고에 물도 다 떨어졌네. 마라탕 존나 먹고 싶다. 진짜로. 그냥 거지 병신 같은 새끼들 한번 봐주자.
전 여친 드립치고 뭐 안마방 뭐 가고 뭐 성매매 했니 어쨌니 하면서 음흉한 질문 했던 거 한번 넘어가 주자. 근데 이 다음부터는 없어. 이제 그게 그만해라 이제. 알겠지? 반성문이 왔건 안 왔건. 형님 방송 10년 봤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센치해서 괜히 채팅으로 박광호 닮아간다고 헛소리해서 블랙을 먹었습니다. 블랙 혹시 한번 풀어주시면 채팅 안 치고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꺼져. 보지마 개새끼야. 보던 말던 신경 안 써. 채팅만 하지마 개버러지 새끼야. 나는 진짜 칼이야. 진짜로 나는 이젠 진짜 칼이야. 채팅 치지마. 기분이 센치해지건 어쨌건 왕자님 진지 드세요. 아 우리 콩순이가 아까 지코 형을 닮았다는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야. 나는 엄삼룡 닮았다고 그래도 응 나만 볼 거야. 아 우리 또 보통이가 3,000개 고맙다 보통아. 아니 나는 엄삼룡을 닮았다 그래. 누굴 닮았다 상관없어. 샬롬 오늘도 주위 사람 목사님께서 우리 김인직 목사님께서 또 100개로 근데 원래 팬카드 돼있지 않았었어? 아 알았다. 본캐 블랙당하고 부캐 판 다음에 본캐 닉 바꾸고 부캐로 본캐 닉을 쓱 가져와가지고 다시 팬가입. 저렇게 힘든 절차를 거쳐야 돼 블랙당하면. 근데 뭔가 새 사람 된 것 같아서 보기 좋네. 블랙은 그 사람을 영영 내 방송에서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야. 존재를 지운다는 게 아니라 채팅을 못하게 하는 거야. 채팅 치지 마. 블랙 당하면 저런 이제 절차를 밟아야 돼. 존나 귀찮겠지? 아 절대 안 풀 거야. 뭐 별풍선 몇 개를 줘도 안 풀 거야. 새 생명이 또 탄생했네요. 아멘. 아까 뭐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막 누구 닮았다는 얘기 뭐 그 치코 형 닮았다는 얘기 뭐 기분 나쁘고 그런 전혀 없어. 내 애새끼도 아니고 내가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외모 비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외모 갖다가. 근데 이제 뭔가 그냥 좀 막 좀 인상 찌푸려질 때가 있어 한 번씩. 자기 딴에는 이제 막 좀 재밌게 해보겠다고 대가리 막 짜가지고 뭐 드립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꼴 보기가 싫은 거야. 야. 아, 우리 아랄갱이 님께서 또 100개. 아, 감사합니다. 아니야, 예민하지 않아. 오늘 뭐 오늘 예민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오늘 완전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인류애를 또 충족시키고 왔는데. 파퀴랑 노래 연습한 거야? 노래 방송? 파퀴랑 무슨 노래 방송했어 제가? 그런 게 있었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노래 관련으로는 유튜브에 잘 안 올려요. 왜냐면은 이제 좀 저작권 때문에. 예, 아마 저작권 때문이 맞겠죠? 예. 배고프네요. 좀 시켜 먹읍시다. 예. 오늘 피곤해 보임. 평소 제가 잠을 그러니까 일요일 날 완전 개 뻗었고요. 예. 뒤지게 뻗어갖고 잠을 막 20시간 넘게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약에 그 잠 성분이 들어있어갖고 지금 이것도 저녁약인데 예 이것도 저녁약인데 얘 동그란 거 얘 보이죠? 예 아침에는 얘가 반알 들어있고 저녁에는 얘가 아예 동그란 아예 한 알이에요. 근데 이게 개졸려요. 예 존나 졸려요. 먹으면 그냥 바로 그냥 자게 되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고 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낮 2시부터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어디가 갔냐면은 뭐 김만장, 김포 만남의 광장, 그리고 저기 루트원, 예, 루트원이라고 이제 최근에 저 용인 쪽에 새로 생긴 카페 있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시흥 두 바퀴 뭐 한 2-300km 정도, 아 200km 정도 탄 것 같아요. 예. 근데 가가지고 노가리 까는 게 더 많죠. 가서 담배 피고 노가리 까고 뭐 커피 마시고, 예. 이제 그러고 하루 반나절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집에 와갖고 방송을 한 거죠. 예. 아 녹초 안 됐어. 아니 안 피곤해. 예. 피곤함을 잘 몰라요 저는. 잠을 그만큼 잤으면, 예, 뭔가 그만큼 해야죠 뭔가. 밥을 안 먹은 게 좀 크긴 하죠. 오늘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갖고. 밥이나 좀 먹읍시다. 지금 근데도 약간 저한테 코맹맹이 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내 기분은 다 나은 거지만 100% 다 나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배가 고프긴 하네. 뭘 좀 시켜서 먹어야겠구만. 야무지게 먹어야겠구만. 아, 솔직히 나도 마라탕 먹고 싶긴 한데 이 동네는 희한하게 마라탕이 빨리 닫아요. 랄프는 휴가가 아니라 여자친구랑 2주년 됐대요. 내가 뭐 많이 해줄 건 없고 그냥 20만원 보너스 보냈어요. 예. 예전같이 막 잘 벌고 유튜브 잘 되고 막 그럴 때면은 100만원 그냥 보내죠 시원하게. 예, 20만원밖에 못 보냈어. 근데 뭐 지 여자친구랑 2주년인데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아 그런 거 챙겨주는 아 그래요? 나는 뭔가 챙겨주고 싶던데. 왜냐면 이제 사장 이런 그 직원 이런 관계를 떠나고 형 동생으로서 그래도 2년 동안 한 여자와의 사랑을 2년 동안 지켜왔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싶은 지인의 심정, 형의 심정, 그걸로 준 거지. 사장으로 준 건 아니에요. 용돈이지 이런 건. 예. 뭐 먹죠? 마라탕 치니까 다 닫았어요. 싹 다 준비 중. 마라탕은 싹 다 준비 중. 이 시간에 초밥 먹는 거는 진짜. 아니 잠깐, 이 시간에 초밥 먹는 거는 진짜 바보 짓이야. 이 시간에 나오는 초밥이 과연, 예? 과연 주방에서 만들어갖고 주는 초밥일까? 아니? 냉장고 온도 한 5도, 3도 내지 5도로 이렇게 영상, 3도 내지 5도로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그냥 그대로 꺼내갖고 주는 걸걸? 내가 봤을 때는 낮에 못 판 거. 밭대가리 존나 없는 초밥? 이 시간은 초밥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주방 나와가지고 위
위에 할로겐 조명 켜고 손에 이렇게 탁 씻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샤리 딱 싸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줄까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시켜먹는 초밥이? 아닐걸요? 아니라고만 하는 로얄 캐닌 먹자.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뜨끈한 국물이나 먹자. 로얄 캐닌 먹자. 블랙 할게요. 개사료거든요 로얄 캐닌이. 예. 콜라님 최후 변론하세요. 개사료 처먹으라네. 말 족같이 하네. 대답 유언 적으세요. 유언 대답 안하네? 대답 한번 봐주려고 그랬는데 대답 안하니까 음흉해서 불러갈게요. 뭐 나간다고 안 잡힐 줄 아네. 안돼 진짜 찐으로 불러야겠다. 싸가지 존나 없네. 대답하라니까. 아 진짜 찐으로 불러야겠다. 장난으로 했단 말이었는데. 로얄캐님 먹자. 못 찾겠다. 한번 봐준다. 뭐 먹지? 네, 내일 오전에 약속 있어요. 내일 10시? 예, 아 저는 9시 일어나야 되고 9시까지 나가야 되니까 연 8시? 8시 반? 8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예, 내일 약속 있어갖고 뭐 뭐겠어요. 그냥 바이크 타러 또 미친놈이야. 또 한량마냥 밖에 나가서 또 비가 3일 내내 와가지고 바이크 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 또 바이크 타러 또 미친놈이야 나가는 거죠. 예. 제가 타는 그 뽀삐 노란색 BMW 거 그게 작년 2월 22일 날 샀는데 지금 1년 3개월 지났죠? 1년 3개월 지났는데 벌써 3만 킬로 점검 받아야 돼요. 걔는 지금 봉인. 걔는 봉인이고 여기 있다. 사진 있네. 사진 찍어서 올린 거 있네. 예. 이거 저예요. 예. 이거 저예요. 이거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네. 예. 아까 찍었던 거. 3일 동안 다들 바이크 못 타갖고 거기다가 오늘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대체 공휴일이어가지고 요즘 이 카페 존나 핫해요. 루트1이라는 카페인데 또 공교롭게도 또 알아봐 주시는 분 많아갖고 사진도 많이 찍고 막 사인도 해드리고 음료수도 얻어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사람 존나 많아요 진짜로. 예. 네. 오늘 제가 요즘 타고 있는 애가 얘예요. 예. 얘 미친 듯이 타고 있어요, 요즘. 쟤는 이제 혼다 거, 아프리카 트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와, 오늘 낮에 찍은 게 이거구나. 어. 엄청 많죠? 예. 네. 원래 있던 애예요. 어, 사진 잘 나왔네. 그냥 막 찍었는데. 사진 잘 나왔네 이거. 기본 어플. 예. 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럼 또 이제 원래 사다 놨던 이제 샀던 앤데 이제 그냥 3만 킬로 점검 받아야 돼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아까 그러니까 이어 내일이죠? 화요일 오늘이 이제 12시 나서 화요일이고 수요일 날 BMW에 이제 맡기러 가요. 그때 점검 받고 그러고 이제 계속 타면 되고 그 전까지 일단 쟤는 봉인. 노란색 바이크는 봉인.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타던 애 가지고 이제 지금 요즘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밥 먹읍시다. 밥. 밥 먹읍시다. 아, 저 안 아파요, 이제. 예. 네. 아, 그리고 내가 공지 올렸었는데 그 게임 하고 싶다 그랬잖아. 게임 현황. 어. 네, 뜬금없이 쭈루리한테 아까 연락이 온 거야. 전화가 그래가지고 혹시 뭐 구하셨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랬더니 저랑 게임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랑? 너 게임 할 줄 너 게임 잘함? 모르니까. 좀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그 난 오늘 방송 사실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내일 와라 그랬는데 그냥 오늘 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얘 지금 방송 중인데 내일 방송을 안 하고 차라리 오늘 지금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하냐 얘? 어 내가 전화하니까 방송 중단돼 버리네. 어, 되게 미안한데. 어, 존나 씨발 이러는 거 아니야? 어. 아, 좋대다. 나 때문에 방송 좀 줘야 된 것 같은데. 아, 얘 지금 춤추고 있나 보다. 이실용사 오열 중. 어, 루리야. 아, 니 지금 뭐함? 저 댄스 연습 방송하고 있어요. 뭐, 뭐 하려고? 뭐, 댄스 뭐 어디 나가려고? 야, 근데 너 왜 폰이 하나냐? 니도 수련아. 아, 이 폰으로 방송한, 방송까지 다 하는 거야? 네. 아, 전화 거니까 바로 방송 튕겨버리니까 좀 되게 미안하네. 아, 괜찮아요. 너 지금 뭐 연습실 같은데 뭐 서울이야? 아 진짜? 왜요? 너 오늘 안 돼? 너 지금 못 오냐? 지금요? 어 바로 가자. 바로 알아? 바로 가자. 아 바로 온나? 바로 와. 밥 먹게. 밥 먹고 게임하게. 빨리 와. 네. 아 빠르구만. 바로 와 바로. 아 안 그래도 할 거 없는데 잘 됐다. 어. 할 거 없진 않아. 할 거 없는데 잘 됐다가 아니라 안 그래도 어 심심한데 잘 됐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다. 어. 아 맛있는 거 사줘야겠네. 아니 내가 왜 할 게 없어. 나 씨발해 죄송해요. 지금 내 약발방 켜도 4시간 때릴 수 있어 진짜로. 예. 나 할 거 많아요. 제가 뭐 할 거 없었습니까? 할 거 많죠. 예. 저
약발방에도 3시간 때릴 수 있어요. 네. 웃길지 안 웃길지 모르지만. 사과문은 사실 일말에 그냥 걔네들이 그래도 일말에 양심을 바랬던 건데 뭐 안 보냈으니까 뭔가 당당하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과문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또 고소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뭐 사과문 받고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떤 시선에는 이게 약간 좀 사과를 굳이 이렇게 빌어서 받아야 되는 엎드려 절 받는 뭔가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할 줄 없다. 루리가 진짜 황후가 되려고 한다고? 뭔 소리야? 루리 내가 봤을 때 얼빠야. 존나 얼빠야 쟤. 왜냐면은 일단 한림예고 출신이야. 날고 기고 하는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한두 명 밖에서 그냥 루리한테 있어서 나는 그냥 배 나온 아저씨야. 배 나오고 약간 아프리카의 김구라 같은 아저씨로 볼 거야 나를. 근데 루리가 나를 그렇게 본다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깎인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 내가 전마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전마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인정?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쌈배한테 피게 여러분들. 네. 솔직히 여자한테 다 잘 보일 필요 없어. 여자도 마찬가지야. 모델 누나 보고 싶어. 나도 남자한테 다 잘 보일 필요 없고 이성한테 다 잘 보일 필요 없어.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아? 뭐 여러 명이 나를 좋게 보면 당연히 좋겠지. 근데 그건 당연히 알파메일들이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야. 한 명한테만. 아, 난 코순이 많다고? 근데 근데 코순이가 나를 남자로 안 봐. 그게 흠이야, 흠이라면. 나를 엄청 높게 봐. 그래서 좀 오히려 뭔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우러러 보고 되게 좋게 봐. 그랬으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도 살아남았지. 하차하지 않고. 나이 차이가 뭐 어떠냐고? 근데 나는 이제 연애를 이제 해도 그 방송에서 절대 얘기 안 할 거야. 내가 연애 중이라는 사실도 숨길 거고 연애하고 있는 대상도 숨길 거야. 그게 맞아. 예로부터 그게 맞았어.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연애 중일 거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맨 바이크 타고 사진 찍고 카페에다 뭐하고 근황 쳐올리고 있는데 연애하면 이렇지 않지. 뭐 하는지 뻔히 아는데. 시간이 있어야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동거? 집에 여자 안 들여. 이제 집에 여자 안 들여 얘들아. 여자를 어떻게 들이냐. 다른 집 이사가면 드릴게. 이제 이 집에서 여자한테 그만 드릴래. 내년에 이사간다. 내년에 여자 드릴게요. 예. 그때까지 좀 보류를 할게요. 내년에 여기 가정동 SK 리더스 뷰로 가려고. 이제 롯데캣을 정리하고. 거기도 한 40층이야. 가정동 바로 앞이야. 청라나 가정동이나 한 1.5km밖에 안 걸려. 검색해봐. 가정동 SK 리더스 뷰. 루원시티라고 하던데. 루원시티? 아니 뭐 솔직히 좋은데 살아서 뭐하냐라는 생각이 들어. 좋은데 사는 게 중요한 게, 좋은 동네보다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중요해. 생활시설, 근린시설 존나 잘 돼 있는데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제는. 좋은 아파트 살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좋은 동네보다는. 난 맨날 돌아다니니까. 아, SK 리더스뷰 사라? 근데 팬가입 안 했네. 꺼져. 팬가입 좀 해라. 사람이면 해라. 사람이면 하자. 팬가입 좀. 징그럽다. 팬가입 안 한 새끼. 다음 주에 루카티 959거래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함? 뭐 세핑이에요? 해안도로님? 중고요. 잘 거래하십시오. 예. 뭐 두카티 좋죠. 예. 전 두카티 별로. 가성비 쓰레기. 가성비를 왜 따져야 되냐. 좋은 머신인데. 아 섹시하죠. 빨간색 그 시그니처 컬러가 이쁘죠. 섹시하죠 두카티. 그러나 저는 그 두카티의 그 AS 그 정책이 개 쓰레기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예. 사제로 부품 같은 거 하나라도 달려져 있으면은 그 정책이 깨지잖아요. AS 정책이.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뭐 해주거나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아예 안 봐주잖아요. 그런 싸가지 없는 정책을 쓰는 두카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데스모 점검이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바이크를 타다가 이제 차도 뭐 2만 키로 타고 뭐 4만 키로 타고 그러면 이제 현대에다 점검 넣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두카티는 바이크를 넣어요. 넣는데 기본 200 깨져요. 뭐냐면 이제 데스모 점검이라 그래가지고 바이크를 갖다 싹다 뜯어 고쳐 뜯어갖고 싹다 예 분리를 시켜요.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거기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2-300 깨지는 거고. 그냥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몇백만 원이 깨져요.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이제 두카티예요. 그래서 저는 두카티 싫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엔진오일 같은 것도 사실 동네 센터에서 갈면 돼요. 근데 자기네 거 안 썼다고 바로 그냥 거부해버려요.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바로 두카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태리 감성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데스모 점검이라고 하는데 아, 그 얘기 듣고 나서 정냄이 떨어지더라고. 그런 서비스 정책을 이제 고수하는 그런 기업의 어떤 바이크나 뭐 그런 걸 타게 되면은 대가리가 깨져야 돼요. 대가리가 깨지고 내가 무슨 그 회사에 지분이 있는 것 마냥 그냥 충성도가 높이 완전 예 주주 마냥 행동해야 돼. 그렇지 린저씨 마인드 맞아 린저씨 마인드가 맞는 것 같네. 할리는 내가 이제 바염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자장비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BMW가 전자장비가 많거든요. 이제 전자장비 같은 게 막 개입이 되다 보니까 안전에 조금 더 예 그런 게 있죠. 브레이크도 되게 잘 들고 칼같이 잡히고 지금 뽀삐를 제가 이제 3만 킬로 점검해야 되니까 이제 수요일 날 점검 전까지 안 타고 지금 봉인시켜 놨는데 혼다 거를 타잖아요. 걔도 한 2,500 정도 줬어요. 뭐 이거 저거 뭐 개 뭐 좀 약간 뭐 머플러 개조도 하고 여러 가지 개조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라서 2,500 정도인데 그것도 싼 가격 아니거든요. 바이크 치고는. 근데 확실히 BMW 탈 때랑 혼다 거 탈 때랑 또 달라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레이크 밀려갖고 이 공주거리가 존나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얘 탈 때랑 쟤 탈 때랑 정신을 좀 따로따로 차려야 돼. BMW 탈 때는 그냥 바로 앞에서 딱 잡으면 바로 쓰는데 쟤는 잡으면 확 밀리니까 멀리서부터 잡아야 돼. 뭐 그런 차이? 예. 근데 할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뭐랄까 좀 너무 비싼 고철덩어리 같은 느낌? 전자장비도 많이 없는 주제에 그냥 바다다다다다단 그 뭔가 엔진 고동감 그리고 막 따그닥 따그닥 소리 난다고 막 그거 듣고 막 좋아가지고 막 할리 보고 막 환장한 사람들 보면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할리는 이제 바이크는 몰라도 할리는 안다고 그 대한민국 전체 바이크 판에 있어서 할리는 아마 절반 정도가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그냥 뭐 스즈키, 혼다, 뭐 가와사키, 뭐 BMW, 뭐 트라이엄프, 뭐 로얄엔필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전체 파이의 지분의 절반이 할리 같아요. 예. 네. 근데 전 나이 먹고 뭐 해도 할리 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전자장비가 너무 없어. 예. 네. 아, 좀 저 바이크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예. 바이크 얘기 그만합시다. 예. 밥을 룰이 오면은 밥 시키죠. 예. 얘 그냥 바로 올 것 같은데. 아무 얘기나 해. 정규 방송도 아닌데. 아 그래도 뭔가 바이크 얘기하면 풍선 얘기 풍선도 안 터지고 뭔가 뭐라는 거야 씨팔 새끼야 이러면서 나간 사람들 많기 때문에 예 바이크 얘기 안 해야 돼요. 예, 적당하게 예, 300개 쏘시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게임이요. 이제 어제 오랜만에 플스를 켰어요. 언차티드 4라는 게임. 그러니까 이 비디오 게임을 입문을 할 때 사실 우리나라 이게 동아시아권에서 중국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비디오 게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은 문화 자체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못 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북미권이나 이런 애들은 PC보다 플스 유저가 더 많아. 액박이나 플스 유저가 비디오 게임 시장이 굉장히 커요.
거기는. 왜냐면은 이제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비디오 게임을 많이 사줬어 부모님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시아권, 이제 일본은 조금 달라요. 일본은 버블 경제도 있었고 걔네들이 또 이제 게임 회사의 큰 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분류가 있죠. 뭐 모바일도 있고 PC도 있고 뭐 비디오 게임 시장도 있고. 모바일이나 이런 시장은 당연히 뭐 우리나라도 꽤나 지분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못 살았던 그런 것들, 그리고 나라 자체에서 가스라이팅 존나 했잖아요. 국민들 상대로. 뭐냐면 이제 게임을 하면은 사람이 병신되고 바보가 되고 좀 모질한 새끼들이 하는 그런 하류 문화,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가스라이팅을 존나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게임기를 사준다? 그러면은 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좀 뭔가 초등학교 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약간 좀 치맛바람에 교육열 같은 게 너무 커가지고 그런 즐길거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돈하라고 1,000원짜리 꼬깃꼬깃 뭐 한두 장 있으면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PC방 가갖고 스타크래프트하고 포트리스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게임 문화가 그런 데서 발전이 된 거지, PC방 문화 때문에 게임 문화가 발전이 된 거지, 그 전까지는 거의 불모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게임 문화가 굉장히 좀 희한하게 들어왔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가장 이제 그 비디오 게임이 이제 발전된 곳이 이제 북미권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잘 안 해요. 관심도 없고. 뭐 지금 뭐 유튜브에서 뭐 젤다 치면은 막 젤다 존나 재밌다고 하고 막 난리 나는데 어쨌거나 그들만의 문화야.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우리 김치 게이머들은 서든 어택, 메이플 스토리, 던파, 롤, 뭐 그나마 모바일 게임 원신 막 이런 거 하면서 거기다가 그냥 현질 때려놓고 그냥 그런 걸 이제 좋아라 하지, 그런 문화 자체가 안 잡혀져 있어. 예. 그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그냥 알라딘 게임기를 그래도 사줬었어. 내가 하도 쪼르니까. 그때 어렸을 때 막 슈퍼마리오랑 이런 거 좀 했던 그런 기억 같은 게 있어갖고 비디오 게임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맛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뭐 게임기 있다 그러면은 레고 아니면 게임기 두 개 둘 중에 하나거든. 친구 집에 레고 있다, 친구 집에 뭐 게임기 있다 그러면 애들 우르르 가갖고 막 게임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휴대용 게임기가 나옵니다. 예, 닌텐도. 닌텐도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게임보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하면서, 예, 그때 이제 조금 약간 비디오 게임에 대한 그런 게 좀 수요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젤다 난리 났다, 뭐 존나 재밌다, 뭐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진짜 재밌게 게임 하는 사람 많을 텐데 안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해요. 젤다 그게 뭐임? 이런 사람들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저도 입문을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되지도 않아가지고. 저 플스4부터 입문했죠.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가장 처음 해본 비디오 게임이고 처음으로 가져본 그 비디오 게임 그게 플스4 프로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저거 막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게임이지 그러면서 저 모바일 게임 아예 그냥 게임 취급도 안 해요. 예.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 뭐 입문할 때 플스 할 때 꼭 해야 되는 무슨 몇 대 게임 이런 게 있어. 뭐 갓 오브 워, 뭐 언차티드, 뭐 라스트 오브 어스, 스파이더맨 이렇게 해가지고 몇 대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잘 빠진 게임들, 평점 좋은 게임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했었던 게임이 언차티드라는 게임이었는데 와 약간 영화로 따지면 좀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예요. 근데 영화로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스파이더맨 주인공 그 톰 홀랜드가 주인공이어가지고 뭐 영화는 좆박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조금 잠깐 한 뭐 20분인가 플레이했는데 와 몰입감 지리드만. 예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좀 언차티드 조금 해보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집에 액박이랑 플스랑 다 가지고 있죠. 예. 이제 20대 때는 스타하고 뭔가 피지컬도 되고 하다 보니까 스타, 롤, 피파 뭐 그런 약간 아레나 종류?
서든, 뭐 카스 막 이런 게임들, 어 대전하는 5대5 막 대전 이런 거, 사용자들끼리 대전하는 거.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먹을수록 30대, 40대로 넘어갈수록 비디오 게임 쪽으로 많이 빠져요. 왜냐면은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맥주 한 캔 딱 따고 그러고 TV 불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애들 자고 애 엄마 자고 그러면은 쉴 때 이 애 아빠들이 플스 연결해가지고 헤드셋 쓰고 그러고 게임 하나에 딱 빠져가지고 스토리 즐기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빠지더라고. 아저씨들도. 예.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반열에 있다고 보면 돼요. 예. 나 이제 롤 하라 그래도 때려주기도 못할 것 같아. 어. 그러면서 그냥 스토리 조금씩 깨면서 어. 그런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비디오 게임이라는 게. 네 맞아. 콘솔 게임 자체가 그래가지고 액박도 사고 플스도 사고 해가지고 게임은 할 건 존나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죠. 아무래도 이제 취미가 좀 저는 이제 게임 아니면 이제 바이크기 때문에 비 많이 올 때 그냥 어 잠도 안 오고 방종하고 그러고 할 거 없으면 이제 잠깐 게임 저 액박이나 플스 켜갖고 할 게임 없나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그냥 뭐 아 이거 한번 해볼까 다운받았고 하는데 어우 좀 괜찮더라고요. 언차티드 롤토체스요? 롤토체스도 좋아 말아야 돼. 근데 전 롤토체스 나오기 전에 원래 그 뭐였지? 롤토체스 나오기 전에 했던 게 나왔던 게 뭐였죠 원래? 오토체스 맞아. 오토체스 먼저 했었던 사람이에요. 예, 네. 근본 유저예요. 도타 기반으로 나온 그 유즈맵. 예. 네. 뇌지컬 좋냐고? 뇌지컬이 좋지는 않죠. 근데 최근에 내가 게임 공포 게임 하고 막 이런 그 최근에 그 뭐야 그 아웃라스트 플레이 한 거 댓글 보니까는 오 다른 스트리머들이나 유튜버에 비해서 이해도가 높아갖고 도망도 곧잘 다니고 꽤나 게임 잘한다 그러던데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정신이 깨 있고 몰입을 좀 하면은 게임을 잘해요. 잘하는데. 이 못한다는 그 좀 약간 프레임이 생겨갖고 게임 잡으면은 좀 잔소리를 많이 듣죠. 예. 어 리틀 나이트메어 비슷한 거 맞아. 그거 안 그래도 플스에 나왔더라고. 문 좀 닫을게요. 에어컨 틀어야지 안 되겠다. 존나 습하네. 비가 며칠 내내 내려갖고. 비가 며칠 내내 내려가지고 조금 습하네. 플스 사면은 뭐가 좋냐고. 어, 그러니까 뭐 입문작으로 추천받은 거는 이제 유튜브에다 치면 다 나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김치 게이머들은 절대로 이 콘솔 게임을 이해를 못할걸? 캐릭터 대사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런 서사가 있구나 이런 재미가 있구나 얘가 이런 역할이구나 어 이게 뭔가 이런 복선이 깔려있구나 이런 비유구나 이런 것들을 영화 보는 것처럼 영화도 약간 조금 약간 이해 안 가는 영화 있거나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그 영화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를 좀 듣고 싶어갖고 이동진 뭐 그런 채널 같은 거 들어가갖고 영화 해석 같은 거 보고 막 그러잖아. 게임도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김치 게이머들은 뭔가 이 전투? 이기고 지고? 이거에만 너무 극한돼갖고 이런 콘솔 게임에 입문했다가 아 씨발 재미 존나 없는데 코트한테 낚여갖고 게임 사버렸네. 재미 존나 없어요 코트 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일단 예서 입문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끌리면 하는 거지. 맞아, 랭크 시스템 같은 거 맞본 유저들은 콘솔 게임 절대 못해. 어, 도파민 중독돼가지고 못할걸? 아 근데 전 소울류는 진짜 싫어. 소울라이크류는 정말 싫어요. 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나는 왜 좀 뭔가 계속 몇 그러잖아. 보스가 나오는데 그 보스를 잡으려고 내가 스탯도 키우고 뭐 장비도 강화해가지고 존나 뺑뺑이 돌고 다시 가갖고 이 개새끼야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데 막 계속 몇트 막 계속 죽어. 존나 죽어. 근데 죽으면서 뭔가 배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 공략 영상 보면서 아 여기서 공격이 약간 좀 반박자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여기서 패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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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보고 또 계속 따라해보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화가 나니까 이제 머리가 열이 생기면서 대가리가 간지럽더라고요. 두피가.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지루성 두피염 걸릴까봐 이 소울라이크류를 안 해요. 예, 얼굴에 막 열이 오르고 막 열이 바짝 오르니까 머리가 간지럽고 머리에 열이 올라요. 대가리 엄청 긁게 돼요. 예, 진짜 실제로 그래요. 화가 나서. 예. 근데 그런 소울라이크 장르를 내가 방송 켜놓고 한다? 더 빡치죠. 예. 혼자 할 때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담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떤 병신짓을 해도 나한테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방송 켜놓고 소울라이크 장르를 한다? 존나 어려운 게임을 한다? 채팅창에서 뭐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막 게임 족같이 한다 그러고 병신이냐 그러고. 이 새끼는 그냥 소울라이크니까 나중에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사람들도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마탱이가 갖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냥 이 새끼는 이런 거 시키면 안 된다니까. 이 새끼는 그냥 엘든링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새끼는 아예 이해를 못했다니까. 이러면서 막 호소해 다른 시청자들한테. 이 새끼 병신이라니까? 이러면서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나서 아 씨발 극혐이구나. 내가 잘 게임을 잘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 사람들한테 극혐이구나. 안 해야겠다. 그런 거죠. 에어컨 좀 틀읍시다. 잠깐만요. 다크소울 다 봤네.